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스 김 라일락 외목대 만들기 제가 해볼게요. 분갈이 하다가 제가 잠시 멈춰가 영상을 찍습니다. 원래 이거 막 지 맘대로 수영이 이거는 났어요. 이거는 우선에 꽃 보고 가지치기 해주고 요거가 두 그루가 저거랑 심어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외목대 미스김 날락 요즘 외목대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는 김에 외목대도 만들고 꽃 보고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삽목해도 너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가지는 잘라주고 요 키를 너무 안 키우려고 하는데 요 위에서 지금 꽃이 와가지고 꽃 보고는 여기를 싹둑 잘랐어.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잘라가지고 다시 예쁘게 키우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수영이 되게 깔끔하게 이쁘게 똑바로 곱게 잘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두고 수영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번식도 정말 쉬워요. 이건 뿌리가 나가지고 이거는 자르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뿌리로 번식을 엄청 잘해요. 이건 외목대 절로 되겠죠. 라일락은 집에 많아도 향기가 좋아가지고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월동도 너무 잘 되고 얘들은 월동이 정말 잘 돼요. 요거는 수영을 여기를 꽃이 원래 여기는 안 왔어요. 그래서 가일 하도 흙을 많이 해가지고 요 정도만 해도 외목대 되겠죠. 일단은 꽃을 보고 지금은 분갈이 하고 나중에 꽃 다 보고 수영을 다시 자르겠습니다. 이거는 외목대가 진짜 금방 되었네요. 제가 거름을 많이 사용 안 했는데 거름을 사놓고 요거는 유박인데 개분인데 이게 한 5년 정도 되었어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요번에 제가 화분마다 이거를 물에 녹여가지고도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거름을 두고도 제가 귀찮아서 안 썼거든요. 하기 싫어가지고 놔뒀더니만은 전부 저 달마가 말랐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거름을 정말 많이 막 마늘 액비도 섞어서 주고 또 다른 유박 비료도 많이 섞고 있는 비료도 막 골고루 섞어가지고 칼슘 비료랑 여러 가지 다 섞어서 뭐 가득 해놨다가 골고루 마당에 다 주었거든요. 베란다 제라늄까지 주었더니만은 정말 꽃도 피지만은 아직 꽃보다는 잎이 일단 너무 무성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여기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지금 분갈이 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햇빛도 안 나고 제가 마랑이 정말 잘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베란다에 키워도 진짜 향도 좋고 이거는 한국이고 저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부근으로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줄기심 그래서 번식을 너무 잘한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이거는 잘라줘야 돼요. 빨리빨리 안 그러면은 막 번식을 정말 잘해요. 작년에 진 집에 가서 제가 이걸 얻어왔거든요. 몇 개? 두 폭인가 세 폭인가 얻어왔는데 잔뿌리 잘랐어요. 너무 잘 번식해가지고 큰 것보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 외목대로 키우고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꽃도 잘 피고 이거는 한 해만 지나면은 꽃이 너무 잘 핀답니다. 꽃 보고 이거는 수영을 잘라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복하게 심어놨다가 이것도 뿌리가 금방 날 겁니다. 요즘은 정말 삽목이 잘 돼요. 삽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는 너무 키가 컸어. 꽂아놓겠습니다.